전혀 모르고 있고, 그 대만 분이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은 담양군의 불법 허가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모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의원실과 자신은 개입한 일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담당자는 기자와 통화해서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의원실에서도 예예. 그 민원인에 대해서 예예. 이런 이제 좀 그 난처한 부분이 있으니 예예. 왜 그분의 의견을 그 이렇게 손을 들어줄 수 없냐. 오히려 이제 민원인 손을 들어주는 편이었고요. 그 의원실에서도. 꿈꾸는 야생화 농장 대표 또한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해서 모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왔다는 거 와가지고 이거를 검토하라 했어. 그걸 검토해가지고 자기가 다 이걸 작성해가지고 그 검토한 것을 의원이 검토한 공문을 다 보고 나서 발송했기 때문에 그 내가 또 이렇게 민원을 또 민원에서 제기한다 해도 똑같은 답변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는 그러면은 그 저 의원이 개입한 것이 맞네요. 개입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 국회의원 인척이 카페가 건설 중인 땅을 매매할 때 거관꾼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그 씨라고 형 이 사람은 저 부동산 자격증 놓고 없는데 그 뭐 있잖아요. 동네에서 한 그런 부동산이어 갖고 그 사람이 이 땅을 팔할 때 이렇게 도로를 저 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봐요.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도로를 내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국토부 담당자.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